해가 뜨고 있는 7시 15분. 와, 여기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고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Because every group gets one bombetta, Lucas. So one lucky boy can throw it. 해가 서서히 뜨고 있는 시청 광장에서 지금 한 7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아직 여기는 텅텅 비어 있는데 저쪽에서 밴드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네. 와, 드디어 시작이구나.
쇼핑리스트 만들고 있는 거야? 응? 쇼핑리스트? 이거 불 붙이는 것도 필요하고 와, 준비를 잘했구나. 오늘의 첫 번째 스탑은 폭죽 가게, 폭죽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요. 스폰지밥이 완전히 거하게 취했네. 나이 제한 있어가지고. Dame dos. ¿De este dos? Sí, sí, sí. ¿O este? ¿Qué es? 보던 게 맞네. 여기는 조금 비싼 것들이다. 이렇게 화력에 따라서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 나이랑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졌어요. 12살부터 살 수 있고 8살부터 붙일 수 있고. 7살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루카! 7살은 아무것도 못해. 그치? 어떡해? 너 원래 하면 안 되나봐. 어른들이 옆에서 보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There's no 7 years, Lucas. 어떡해? 어떡해. 우와! 쇼핑은 즐거워. 파이어스가 본격적인 파이어스가 다음 주 목금토일이다 보니까 아직은 다 완성된 파이어는 없고 지금 막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저희가 사는 동네 근처에 되게 스페셜 섹션에 속하는 파이어들이 좀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 구경하는 재미가 조금 있어요. 이것도 스페셜 섹션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됐고. 진짜 한 4층 높이, 한 5층 높이까지 올라가는 약간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느낌이다. 와, 거의 다 완성이 됐군. 고도고도고도고도고도 고도 빨리 왜 이렇게 길어? 끝나질 않네.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4일 화요일 아침이고 파이어스 공식 축제 기간을 이틀 앞둔 상황인데요. 그 파이어스의 핵심이 이 발렌시아 시내 전체에 막 이렇게 파이어스라는 조형물을 한 수백 개가 설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돈을 제일 많이 들이고 볼만한 게 한 9개 정도 돼요. 그래서 스페셜 섹션이라고 해가지고 걔네들끼리 경쟁을 해서 뭐 1등 하면은 되게 그 동네에서 되게 영예로운 거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금 올려지는 기간 중에는 개방이 안 되는 건데 물론 옆에서 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만든 동네 파이어스 그룹에게 설명도 듣고 뭐 이런 시간을 좀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북역 앞에 서 있는데 여기 시청사 가는 길에 입구에도 하나 설치돼 있죠. 이것도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이것조차도 이제 스페셜 섹션이 아니라는 거. 와, 저기 뒤에는 아직 비닐에 쌓여 있는 거는 아직 다 설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리고 이 스페셜 섹션에 속하는 게 한 9개인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 10외로 발렌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파야는 시청 앞 광장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 날 그 파야 다 태우는 그 크레마를 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 태워요. 약간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2시에 여기서 마스클레타라고 이제 대규모 폭죽 터트리는 행사가 있는데 지금 10시 반인데 사람들 벌써 나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명당 자리에서. 와, 1시간 반 어떻게 기다리지? 자, 이게 시청 광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파야입니다. 굉장히 크죠? 막 기준기로 지금. 와.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아무튼 이것도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시네. 지금 설치를 하면서 막 페인트 칠도 칠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하나 커다란 거 설치되어 있는. 과연 무슨 뜻이 있다 이건. 자, 이게 오늘 가까이서 구경할 바야스입니다. 빌라라는 광장에 있는 바야스. 항상 여기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항상 매년 우승 후보에 오르는 파야래요. 근데 작년에는 아마 1등을 못하고 한 2등 한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유명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학교에서도 단체로 막 구경 나오고 여기 관광객이 엄청 많이 몰려있죠? 가까이서 보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또 큰 뭔가 동양적인 엘레멘트가 있는데 We all have all these. What things to carry on and things to live of our life. Okay. And up there, you have greed. The one on top. You have sadness. And you have joy. Okay. And the other way around, you have family there. We will see it when we go that way. You have love. It's a kabuki mask. Okay. And they represent the demons of the people. And that girl represents this. It's just like introducing us to the rest of the fire. And this one has nothing to do with the rest somehow, because this is how what we are doing. We born 70 years ago, so we are somehow in a celebration. And this is home. It's your living room, no? Yeah. Wow. It's the place where we spend a lot of time. Wow. So this is your clubhouse. Yeah, like this. This is the first president we had. We have served in 37 years. And these are all the queens. Wow. By the way, one of my aunts, she was the first one. Yeah. I mean, we are all one. No. I like it. I went there. Bonita. Muy precioso. Wow. 예전에 1등 했던 바야들 사진을 아직 가려져 있죠. 이게 2014년 15년도에 1등한 작품인데 그때 들어갔던 비용이 17만 유로 한 2억 3천만 원? 지금은 더 많이 들겠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했던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한 몇 세대 전부터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의 패밀리가 다 여기 멤버고 거의 가족이 다 다름없죠. 완전히 1999년도 That's how we raise fire.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여기가 역시 강력한 1위 후보고 작년에 1등 했던 파야인데 아직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을지 모르겠네.
뭔가 이렇게 서부 영화 체이싱 씬도 있고 인디언도 있고 아 여기 미국 이거 약간 와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인데 완성이 다 안되긴 했지만 왠지 완성되면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방금 본 것보다 우와 저기 인디안 소녀의 모자 깃털이 정말 예술이다 너무 좋은데요? 이쪽에는 파얀 인판티를 한창 설치 중이에요 아직 다 안 뜯은 작은 파트들 파야스 그 본부인 까살 옆에 항상 이렇게 하얀 천막을 쳐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밤새도록 여기서 노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우승 후보인 스페셜 섹션의 파야. 우와, 진짜 크다. 모든 것이 다 중국이네요. 모든 것이 다 아시아인데, 아시아가 뭐야? 다 중국인데,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지금 약간 뒤편인데 여기에는 미래에서 온 전사 같은 여자가 있네 우와 지금 이거는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깝게 있는 파야인데 지금 황새가 이 동물 새끼들을 다 몰고 왔는데 암튼 이게 과연 어떻게 완성될지 다음번 영상에서